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물수가 들어가면 물하고 관계된 한자들을 쭉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상당히 물하고 관계된 한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자 넘게 공부하시고 계시는데요. 보통 이렇게 100자 훨씬 넘는 한자를 보셨어요. 물하고 관계된 한자는 물수가 들어가는 거냐. 이게 최고의 주안점이고요. 두 번째, 그럼 뒤에 오는 한자들은 발음 역할을 하는데 약간씩 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훈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이거 유념해서 보시면 물수 부수에 관련된 한자들은 다 보시는 겁니다. 어떤 한자를 보시든지 그 부수가 어떤 거에 해당되고 발음은 누가 담당했으며 어떤 단어에 쓰고 있지라고 보시면 한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어디에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아주 교양 있고 지적인 사람이 되겠지요. 그거는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고 기억하시면 다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물수가 들어간 한자 마지막 시간이고 물의 상태와 관련된 한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한자는 클테라든지 뜰범이라든지 아득할묘라든지 뜰부, 사라질 쏘, 클고 미끄러울 활, 막힐 채, 질펀할만, 뜰범, 깊을 심, 얕을 전 이런 한자를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편안할 때 클텐데 우리가 클테라고 하면 큰대 자에다 가운데 점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것도 클테가 되는데 그래서 혼동하기 때문에 얘는 보통 편안할 테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 이 위에 있는 한자는 봄춘자에서 보셨는데 큰대와 들공자가 결합한 한자입니다. 그래서 큰 것을 들어 올린다는 뜻이고 아래 물수가 있으니까 물을 크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자를 보면 들어 올리다보다는 크게 있는 물에 사람이 빠졌다는 걸로 해서 우리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시면 외국인들이 이해 못할 말을 하죠. 뜨거운데 우리 다 뭐라고 하죠? 아구 시원해라고 하잖아요. 그 시원해가 편안하다의 표현일 거고 노긋노긋하고 너무 좋다라고 뜻하는 편안할 태자일 텐데요. 편안하다는 상태로 해석을 하셔서 첫 번째 태평성대 이 태와 이 태를 같이 쓰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세상이 정말 살기 좋다는 태평성대고요. 태연자약은 외부가 엄청 혼란스럽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같을 약, 나 스스로 만족할 약자입니다. 스스로 만족한 상태가 태연자약입니다.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뜻이고요. 태산북두는 세상에서 제일 큰 산, 여기선 편안할 태보다는 클테가 좋겠죠. 북두는 북두 출상을 뜻해서 세상에서 제일 큰 산과 세상에서 제일 큰 별처럼 세상에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을 비유할 때 태산북두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나 권위자를 비유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 한자 뜰범 넓을 범을 보시면 물수의 무릎범 이거는 배가 둥둥둥 떠다니는 것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게 떠가는 배 모양이고요. 그래서 넓다라는 말에서 범해주의라든지 범칭이라든지 범론이라든지 뭔가를 넓게 포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뭐 범해 사랑해 범칭 일컬을 칭 논할 논자가 되겠죠. 그 다음 아득할 묘자는 애꾸는 묘자인데요. 애꾼이라 하면 눈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을 소자를 써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를 써서 앞에다가 물수를 쓰니까 눈으로 멀리 물들이 잘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멀리 아득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 써서 묘연하다 그러면 뭐 행방이 묘연하다 이럴 때 아득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뜰부 근거 없을 불자인데 근거 없을 뿔을 좀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뜰부는 다 아시죠? 밑불뿔라는 말은 믿음직스럽고 예쁘다의 합성어입니다. 우리 순 우리말이고요. 이쁘다, 밉다 그러면 여러분 예쁘고 마음에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스처로 우리 아이들한테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죠. 이 손톱니 위에다 아들자를 써서 이렇게 자녀를 쓰다듬어주고 예뻐해주는 모습의 붓자입니다. 근데 그 붓자에다가 물수를 썼더니 물에 뜨단데 어떤 책 봤더니 요즘 유명해지면 아우 요즘 걔 뜨더라. 요즘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원하는 거죠. 우리 유튜브에서 강경희 선생님 뜨더라. 이렇게 유명해지더라, 뜨더라. 그 뜰부자가 이런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수에다가 뜰부를 집어넣어서 뭔가를 뜨다, 여기 밑불부를 집어넣어서 뜨다인데,
떠오르다라는 말 때문에 부력이라든지, 아유, 제가 두번 썼네. 부력이라든지, 부설이라든지, 이럴 때 쓰면 되겠습니다. 뜨는 이야기고요. 부생이라는 말은 근거 없다라고 해서 우리 더더는 인생. 정말 근거 없이, 어떤 근거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이럴 때는 뜰 뿐, 떠다니는 인생 해도 되는데, 이런 뜻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라질 소자를 보시면 물수에다가 닮을 초가 소발음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물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씻고 난 다음에 내가 급해서 닦지 않았는데 다 말라버린 경우 있죠. 그 제가 직장을 약간 이렇게 강의 다닐 때 우리 강의 강사들 밥 해주는 식당 우리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 어르신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밥을 맛있게 해줘서 우리 거의 강사들이 감동하면서 먹었는데 그분이 정말 피부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으면서 여담으로 어쩌면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데도 피부가 좋으시냐라고 물었더니 비법 하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당신은 세수하고 절대 수건으로 얼굴을 닦지 않으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이 줄줄 흐르는데 톡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다 물이 스며들게 만들고 그렇게 두드리면서 얼굴 마사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 듣고 우리도 열심히 톡톡톡톡톡 했는데 꾸준히가 안 돼요. 꾸준히가 성질 급해서 수건으로 다 닦고 뭐 스킨 로션 바르는 것도 바쁘니까 그래서 그 기억이 나네요. 물을 그렇게 말려봐라고 하셨는데 물을 점점 사라지게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피부 미용 되시려면 그 선생님 말처럼 수건질을 하지 마시고 톡톡톡 한번 해보세요. 소화기, 후기도 한번 남겨주시고, 소화기라든지, 소등이라든지, 소멸이라든지, 소비라든지, 해소라든지, 말소라든지, 지울 말자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단어 이렇게 많이 씁니다. 불을 끈다든지, 뭐, 이건 전등을 끄고, 이건 진짜 불을 끄고, 없어질 멸자이고요. 슬피 돈을 쓰고요. 해결하고, 없어지고, 뭐, 주민등록 말소, 이럴 때 사라질 소자 많이 씁니다. 클호자도 물이 아주 넓다라는 뜻인데 알리 고가 호가 되겠죠? 그래서 호연직이라고 하면 공명전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맹자가 군자라면 이런 기계를 가져야 된다고 누누이 말하는 게 호연직이죠? 이름자에 호자 들어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쓰는 임명자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정말 이렇게 좀 호연직이 있으면 멋져 보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조금 막 너무너무 배포가 작고 또 너무 커도 부담스러운데 어느 정도 좀 허용해지고 때로는 눈 감아지고 넘어가지고 이렇게 좀큰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멋지죠. 여자분들이 호연지기를 갖고 있으면 남자분들 좀 부담스럽죠? 자, 그다음 미끄러운 활자 보시면 물수에다가 뼈골을 집어넣어서 골발음 활대니까 눈여겨보십시오. 활주로 한자고요. 원활하다. 무난데 없이 뭐 뭔가 잘할 때 원활하다. 여기에 뼈에 물기가 많다를 약간 의역해도 괜찮잖아요. 뼈가 뻐걱뻐걱하고 막 삐걱삐걱하고 관절이 아프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운동을 해서 단련을 시켜서 아주 뼈가 유연하다는 뜻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운동이라는 거 너무 과격하게 하면 연골이 다치고 너무 안 하게 되면 굳게 되니까 적당하게 매일매일 꾸준히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오늘부터도 좀 운동하려고 실천을 하고 있는데 뭐든지 중간에 관두지 않고 꾸준히만 한다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미끄러울 활, 건강하다는 뜻으로 뼈 건강, 뼈 미끄러울 활 이렇게 좀 보셔도 재밌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힐 채는 띠대자인데 물이 흘러가다가 띠가 이렇게 쳐져 있어서 막히고 못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 먹어서 이렇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음식이 중간에 가다가 막히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체했다고 하죠? 그때 한자입니다. 막힐 채자입니다. 막혔다는 뜻이고요. 세금을 막히게 안 냈어요. 체납하다, 체증이 있다, 체류하다, 정체되다, 침체되다. 자, 막히다는 거 아시겠죠? 물이 흘러가지 않고 체했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체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음식 먹기 싫죠. 저 같은 경우도 포도를 먹다가 이게 포도 자체 과일이 아니라 포도잼을 먹다가 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포도 향기나 포도를 이렇게 많이 먹으려고 못해요. 그런 트라우마가 약간 생겨서 이렇게 체증 이럴 때. 그런데 또 치킨 먹고 또 한번 체했는데 치킨은 먹는다는 거죠.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긴 한데 체하다 이럴 때 쓰는 체자예요.
질펀할 만자는 물수에다가 끌만 길만데 물이 길게 많이 흐르던데 이 질펀할 만만 알면 안 되고 얘는 멋대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물결 따라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멋대로 흩어지는 말 때문에 만화라든지 만담이라든지 만평이라든지 자기 멋대로 뭔가 표현하고 싶을 때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여러분, 만화가 한자라는 거 특이하지 않나요? 그래서 멋대로 내가 그림을 그려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평가해보고, 또는 흩어질 만을 써서 그 물길이 가는 대로 가는 것처럼 산만하다든지 방만하다든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눈여겨보십시오. 그 다음, 뜰범자는 아까 배웠던 우리 뜰범 하나 있었죠. 그때는, 배를 띄우다지만 이거는 물에다가 뭔가를 정말 띄워서 하나하나 이렇게 물결 따라서 가고 있는 모습이에도 똑같이 배가 가는 모습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범주라고 해서 얘는 배를 띄우다만 씁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 넓을 범에서 봤던 한자, 이것만 해도 무릎범이나 뜰범이라고 보는데 얘는 그래서 혼자 쓰면 평범하다 할 때처럼 모두범으로 쓰고, 물수를 쓰게 되면 모두범 넓을범으로 쓰고, 정말 물에 둥둥 뜨다라는 원 뜻을 얘 혼자만 갖고 있을 때는 이자로 좀 대체해서 배 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약간 좀 차이가 있지요. 자, 그 다음 한자를 보면, 기쁠심. 뒤에 있는 한자가 무릎쓸미라고 해서 무릎까지 이렇게 온, 무릎을 쓸다.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가는 모습인데, 나무가 심어져 있는 모습으로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기억도 못 하실 거니까. 일단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써놓긴 했는데, 물수에다가 나무예요. 나무에다가 물을 주게 되면 그 물이 나무 뿌리 깊숙이 스며들어야 나무가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에는 나무를 심어놓고 이렇게 타독타독 덮어놓은 흙으로 보셔도 괜찮고, 그림으로 좀 연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말을 잘 이해 못 하시니까. 그래서 물수에다가 나무목, 나무에다 물을 줬더니 깊이 스며들더라. 심해, 수심, 야심, 심각, 심사숙고, 깊이 깊이. 심사숙고라는 말 사람들이 요즘 생각하기 정말 싫어하는데, 깊이 생각하고 내가 연구해야 될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정했을 때큰 화가 올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최대한 깊이 심사숙고 하려고 하는데, 성격에 그렇게 느긋한 편은 아닙니다. 약간 좀 빠른 편이고 결정력도 빠르고 더 빠른 건 실행력입니다. 결정하고 바로바로 실행하는데 또 장점은 약속은 정말 칼같이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저랑 약속하고 시간을 변경한다거나 좀 지각한다거나 안 나온다 그러면 저한테 아주 미움을 받는 편이에요. 제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심사숙고를 저도 나이 들면 들수록 더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고 실행을 바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점점점 좀 노력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얕들천을 보면 앞에 물수를 쓰고 뒤에 부분에 작을 자는 써서 물이 아주 잔잔하게 작게 깊다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학문이 너무 얕아요. 천학이라든지 천박하다, 열불박자죠? 심천 그러면 깊다, 얕다 서로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붓으로 공부하는 한자를 배우셨습니다. 긴 시간이었고요. 꼭 물수하고 관련된 한자들은 다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다른 부수로 한번 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